자, 기본적이게 로드 한 세트를 제가 추천한다고 하면, 와, 해무가 시야가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밀려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해가지고 저도 항구로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해무가 순식간에 밀려오는 바람에, 자, 다른 선박들이 들어오면서 충돌할 수도 있고, 재빠르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뭐 해무가 잔뜩 끼고 낚시를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포인트 항구 밖으로 뭐 전혀 나가질 못해가지고, 오늘 자 여러분들께 제가 쓰고 있는 자 장비 요 태클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쓰고 있는 로드는 자 국산에서 제작한 자 JS 컴퍼니사의 S2 ML대입니다. 자 8.6피트고요. 25만원 정도의 가격의 농어 로드입니다. 자 10만원대 로드와 뭐 20만원대 로드가 1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요 가이드나 요런 소재들이 요런 마감 소재들이 조금 더 단가가 들어갔다 보시면 됩니다. 자 20만원대 요 로드에 요 가이드는 자 스테인리스 가이드입니다. 아무래도 철보다는 녹이 덜 피지만 그래도 티탄 가이드보다는 자 요런 스테인리스 가이드가 녹이 안 생기진 않습니다. 자, 10만원대 로드와 20만원대 로드는 요 스테인리스 가이드가 자 평균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10만원대 이하 제품들은 거의 철에 도움이 된 그런 요 가이드 장착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가이드 가격이 철, 스테인리스, 뭐 티타늄 가이드로 가면서 가격이 차이가 제법 납니다. 보통 롱로드에는 가이드 요 개수가 9개 정도 들어있다 보면 그 가이드가 커진 가격이 10,000원씩이라 해도 90,000원입니다. 긴 로드에 비해 비거리가 조금 약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하지만 짧은 만큼 농어를 제압하기에 빠른 조작성이 좋고 다양한 액션을 연출하기가 편합니다. 자, 도보권에서는 비거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8.6피트는 보팅에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여기 릴은 자, 4000번 HG 릴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로드 25만원, 자, 릴이 한 30만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농어 로드를 자, 한 세트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 번째 갖고 다니는 자, 로드고요. 자, 여기에 제가 쓰고 있는 두 번째 로드입니다. 자, 2500번에 9피트짜리 로드입니다. 9피트의 L 파워를 가진 자, 로드입니다. 아까 앞전에 소개했던 요 로드보다는 한 단계 위에 상급입니다. 뭐 달라진 점은 로드의 블랭크의 카본 톤수가 더 늘었고 요런 소재 마감 소재들이 가이드가 티타늄으로 바뀌면서 가격들이 조금씩 더 비쌉니다. 자, 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500번에 1호 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자, 9피트짜리 로드 아까 8.6피트랑 실제 길이는 10cm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실제적으로 로드를 비교해 보면 바닥에서 자, 바닥에 놓고 길이 차이 납니다. 9피트랑 8.6피트 길입니다. 자, 요 정도 차이지만 캐스팅 시 비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요 로드 같은 경우는 8.6피트에 허리가 ML이고 저 초리 쪽이 M파워를 가진 로드입니다. 자, 요 로드 같은 경우는 허리가 L파워고 위로 가면 ML파워의 등급을 가진 로드입니다. 자, 로드의 특성은 둘 다 농어를 제압하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로드의 파워를 저는 선택하기에는 농어의 크기도 어느 정도 중점을 두지만 그거보다는 계절별로 쓰고 있는 루어의 무게에 따라 저 같은 경우는 로드 등급을 선택합니다. 자, L등급의 로드 사용 시 요 무게를 보시면 7g에서 최소 7g에서 30g의 루어 무게를 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거의 미노어 전용으로 저는 쓴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어가 수온에 오르면서 표층으로 피어오를 때는 거진 미노어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때 제가 쓰는 저 로드는 자 요렇게 조작성이 가볍고 탄성이 좋은 요런 L의 ML파워 이렇게 손맛보기 좋은 로드라 보시면 됩니다. 뭐 강제로 제압하기에는 조금 버겁습니다. 강제로 제압할 때는 M파워 등급의 로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액션이 좀 나오고 낚싯대에 힘세가 조금 있는 로드를 좋아합니다. 자, 로드의 파워가 약하지만 농어들은 충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루어의 무게는 30g까지 선택할 수 있는 요런 등급의 로드와 윗단계 ML등급 파워가 ML등급의 초리 파워가 M등급에 가진 로드 두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ML로드, L로드 농어 제압하기에는 자, 부족함이 없지만 아무래도 ML로드 그 위에 등급의 힘을 가진 로드가 로드의 파워상 농어를 제압하기는 편합니다. 하지만 L로드가 농어 제압하기에 뭐 부족하진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선상 기준이고 도보에서 쓰시려고 하면 최소 ML등급 이상의 로드를 선택하시고 ML로드와 M로드 두 세트 정도를 여유 있으면 갖고 다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둘 중에 ML로드를 기본으로 선택하시고 비걸이나 메탈 아니면 조금 무거운 지그헤드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자 M파워의 등급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로드의 길이는 최소 9피트, 9.6피트 이상 10피트 정도 되는 로드를 선택하셔서 도보에서 공략하시면 됩니다. 자, 닐 같은 경우는 자기가 능력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닐은 워낙 그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조금 좋은 닐링감을 원하시면 조금 고가품에 쓰시면 되고 그 닐은 가격보다는 자 최소 2500번에서 4000번 사이의 닐을 사용하면 됩니다. 닐은 가격은 자기 능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고 자 하이기어를 선택한 이유는 릴링감의 평균적인 릴링감 감아들이는 평균적인 속도감 그것 때문에 제가 선택한 이유입니다. 제일 무난하고 다 용도로 또 쓸 수 있는 기아를 하이기어로 제가 선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농어만 전문적이게 하시겠다고 하면 노멀 기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합사 라인은 1호에서 1.5호 정도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쓰고 있는 루어의 무게의 라인이 어느 정도 그 루어 무게를 들고 루어 무게를 갖고 비거리가 어느 정도 날아가고 그 채비를 운영할 수 있는 채비를 가라앉히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라인을 봤을 때는 저는 1호 등급 아니면 1.25 라인 정도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도보권에서는 첫 번째 비거리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M등급이나 ML등급의 로드 파워를 선택하고 라인은 좀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1.5까지 쓰셔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값비싼 일본 로드들은 국산 로드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합니다. 자, 파손 시에 장비값이 엄청나게 만만치 않습니다. 초리가 파손되면 거의 45만 이상 수리비가 나옵니다.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저 같은 경우는 국산 로드를 추천합니다. 자, 기본적이게 로드 한 세트를 제가 추천한다고 하면 4000번 자 노멀 기어나 하이 기어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로드는 ML 등급의 9.6피트급 정도로 선택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로드 파워에 대해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일 무난한 ML 파워 등급을 선택하셔가지고 사용하시다가 그 아래 등급의 L 로드나 그 윗 등급의 M 로드를 선택하셔서 하나 더 여력이 있다면 두 개 로드를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